윤석열 1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1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죄값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의 범죄를 되새겨 나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 끔찍한 비극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사람들은 눈물을 지으면서 더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 더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비극에, 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비극 앞에 윤석열 무리가 내놓은 첫 말은 내 책임이 아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때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자를 저 자리에 두어서는 앞으로 우리의 산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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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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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입니다. 또 다른 20대 피해자는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석열 무리,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원희룡은 개인 문제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지 개인들의 문제입니까? 정부 정책이 부른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다주택자 지원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이자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곳곳의 사장들을 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은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 기업들의 부실 채권들을 국가가 나서서 수조원 규모로 매입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은 구할 수 없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에 항의를 하며 함께 외쳐봅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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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또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촛불 행동 회원이었던 건설 노동자 양해동 열사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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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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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건설 노동자들이 불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건설 현장의 진정한 깡패가 누구입니까? 매년 건설 노동자 400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사용자들 때문 아닙니까?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의 진정한 깡패, 사장들에 맞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항을 건설했습니다. 임금 체불과 해고 위협에 맞서는 조항을 건설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조항을 건설하고 조직을
윤석열은 특진 50기를 건설 노동자 공격에 걸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이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건설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윤석열 경찰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우리 양희동 일사가 했던 일, 건설 노동자 투사들이 했던 일이 범죄입니까? 오히려 정의를 건설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은 자신감 넘치는 강력한 놈이 아닙니다. 물가 인상 문제, 신비 외교 문제, 윤석열이 움직였다고 하면, 윤석열이 입만 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번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열사의 죽음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저놈이 저 자리에 있는 한 우리 같은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 망가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맞선 발의 시위, 사람들의 저항,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양해동 열사는 바로 그 희망을 건설했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은 것입니다. 열사가 건설하려고 했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열사는 저항의 끝이 아니라 저항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연이틀 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투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거리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더 커져야 합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 바리고의 바로 이 시위를 보고 있는 분들이 그래야 합니다. 열사는 우리에게 의무를 남겼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열사가 남긴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열사는 어머니께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이 말을 중하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번번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저자들, 저 인간같이 많은 우리들도 피눈물 한번 흘리게 된다.